네, 다음 정치권 소식입니다. 여야 대치 정국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한 민주당은 밀린 법안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내일 열자고 했는데 한국당은 예산안 강행 처리 먼저 사과하라 이렇게 맞섰습니다. 김복원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내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 당시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은 예산안 처리에 필수적인 일부 특별회계 법안 즉 예산 부수 법안을 미처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패스트트랙 공조 야당들과 선거법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 부수 법안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은 연내에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년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고.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4+1 협의체의 예산안 강행 처리를 날치기로 규정하고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개의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데 대해서 분명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화의 바탕이 갖춰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은 내일 본회의 개의를 목표로 오전 11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